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0.75% 인상된 12.27%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1.52%에서 12.27%로 인상되고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4,446원으로 1,135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다양한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약 2천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안정적인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을 도입하고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개선에도 나섭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74,850원으로 기존보다 2,950원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보탭니다. 현재 노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정 소요,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2025년까지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과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험료율과 수가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저소득층이 가족의 사망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3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긴급 복지지원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1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지자체 실수 등으로 긴급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 구성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신속히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 건수와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지원 건수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지원액도 2.4배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반면 증가 추세만큼 부정수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32건으로 2017년 대비 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수급과 함께 지자체의 실수로 인한 지원 중단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 중단 건수 총 4,739건 중 87.2%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게 지원이 결정되거나 집행상 오류로 과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지원 중단 사례의 지급 금액 중 15억 2,700만 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먹거리로 온정을 나누는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일같이 맛나고 고급진 빵을 구워내는 곳. 경기도 양주시의 유명 수제빵집에서 만들어진 고급빵들의 상당량은 의정부시 고산 종합사회복지관 내 그냥 드림 코너로 보내집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지난해 12월 추진해 실천하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중 하나로 의정부시 고산 종합사회복지관 역시 지역의 소외계층, 위기의 가정을 위해 지난 3월 도입 운영 중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뭐 지금 수입도 뭐 나라에서 뭐 얼마 주는 그 미미한 거밖에 안 되니까
당장 뭐 이런 목걸이 하나라도 되게 도움이 되죠. 누가 이렇게 목걸이를 그냥 줍니까?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버틸 힘이 되고 있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감사해 하시고 또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물건들을 또 기부하고 좋은 선행 부분들이 또 발굴이 되었거든요. 특히 정직한 제빵소에서 저희에게 이제 빵을 후원해 주시는데요. 주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그냥 드림 코너에 먹거리 기부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급 빵집 두 곳에서 매일 신선한 빵을 풍성히 기부해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거는 제가 했습니다. 저도 어렵게 자라가지고 항상 가슴속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양질의 재료를 써가지고 만든 빵인데 조금이라도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먹거리 지원이 어려운 의정부시 노숙인들을 위해 매일 지원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어가는 지역의 숨은 손길들. 그들이 소외계층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평화 정신을 기리는 고향 평화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공연장 중 정상급 규모와 유용을 자랑하는 고향 아람누리의 아람극장입니다. 좌석 간 거리 두기와 관람인원 제한으로 주요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1 고향 평화 콘서트 평화가 머무는 자리 온 오프라인 공연 무대가 막을 올립니다.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잠시라도 평화의 자리가 머물기를 기원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들 모두를 위한 위로와 칭찬의 시간입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저마다 물심의 고충에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은 그간 참여해온 시민 봉사자들의 헌신, 지역사회의 성원, 그리고 고향문화재단의 전폭적인 참여 지원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고양시가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또한 코로나 지금 19 장기간 지속되면서 피곤하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고향 평화문화제는 비폭력 평화민주주의 사상과 그 실천을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기리기 위한 고향시민의 자발적 문화공연에서 출발하였고 거르지 않고 해를 더한 12년의 전통이 쌓여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주도 평화문화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즘 생각하지 못했던 평화, 그러나 이 공연을 통해서 평화가 무엇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때까지 부인 이의호 여사와 함께 거주했던 고양시 정발산동에 김대중 대통령 사적 인형관을 조성해 시민과 역사의 품에 다시 안겨주던 날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가신이가 남긴 정신을 소리내어 되새겼습니다. 민주주의가 들꽃처럼 만천에 피어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통일이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원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꿈이 그 정신이 우리 고향시에서 영원히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인류가 쟁취하고자 했던 궁극의 가치는 바로 평화입니다. 인류의 생명가치와 더불어 평화정신이 지켜지고 계승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찾아가는 읍면동장 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13일 대천 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분기 찾아가는 읍면동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동일 시장, 읍면동장, 대천 삼동 통장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여 지역 안정 및 읍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추진 시책으로는
보조금 24서비스, 충남형 공공배달앱 운영 방안과 도서지역 택배 정상화 운영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신고 대응반을 편성 운영해 선제적 방역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내년도 읍면동 주요 시책으로 웅천읍의 독산해변 낙조공원 조성, 주포면 민생콜센터 운영, 남포면 밑반찬 나눔 사업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전라남도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을 주제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노진영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해온 사회복지인들과 기념식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에 공이 많은 종사자와 공무원 단체 등 81명의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념식장에서는 직접 수혜를 입은 어르신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의 자리가 됐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우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종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지금 잘 극복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희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 참석하지 못한 사회복지 생활자와 종사자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순천시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가 이달 초 교육부 주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순천 시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 친화적 학습 여건 마련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순천시는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목표로 4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 장애인 체육 발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해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에 전념토록 돕습니다. 전남도 장애인체육회는 2019년부터 장애인 선수 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 전문화된 해양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이달 초 문을 연 전국 최초의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운영 중입니다.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총 180억 원을 들여 여수 3개 박람회장 내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수영장과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 체험관 등과 함께 최대 152명이 숙박할 수 있는 생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위수탁 협약을 맺고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을 맡아 24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해양인재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과 희망을 화폭에 담은 작품이 만났습니다. 정정혜 작가의 작품과 조정현 연주자의 첼로 연주 하모니가 어우러진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부터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는 정정혜 작가와 조정현 연주자가 함께하는 전시회가 오는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희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숨겨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으로 빛날 거라는 작가의 작품이 화폭에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 안에 품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삶 속에서 마음 안에서 희망이라는 보석을 항상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지 않고 살다 보면 그 보석이 언젠가는 밝게 영롱하게 빛날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조정현 해금 연주자의 감미로운 음악은 작품 감상을 하며 무거운 삶 속에서 잊었던 꿈을 기억하고 힘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남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을 통해 작가님과 함께 협업하여 이렇게 연주와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순천 시민분들이 이 연주와 전시를 통해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연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획전과 강연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품 감상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고 만난다는 게 우리의 가슴에 이제 그리울 때도 되었지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렇게 카페에 와서 해금과 피아노의 연주를 듣고 또 작가님의 이렇게 편안하고 밝은 이 그림들을 볼 때 마음의 뭉클한 이런 감동, 행복, 오랜만에 느껴본 그 여유라고 할까요? 마음의 자유로움 이런 걸 느끼고 행복, 그것도 따뜻한 행복을 많이 이렇게 보듬고 가는 느낌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절실한 이때 이 미술 작품과 아름다운 음악의 앙상블은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게 해 휴식과 위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전담 공무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 의심 사례 중 약 65%가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1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긴급복지지원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지원 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지자체 실수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이 결정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단어처럼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Thank you.